Stalkers. 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케이미입니다. 오늘은 다가오는 겨울 시즌 사용하면 좋을 패션 조미료, 겨울 액세서리 활용을 해외 쇼 룩북들을 참고해서 한번 스타일링 팁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. 제가 지향이야, 지향이야? 좋아하는 거. 난 지향, 지향 진짜 싫어. 지향? 좋아하는 거? 물론 너 그거 넣지 마, 앞에. 나 그건 배웠다고 저번에 당당하게 말했어. 아는 척해서 그건 쓰지 마라. 쓰지 마라! 너 진짜 쓰지 마라. 물론 화려한 스타일링도 있겠지만 제가 지향하는 스타일링은 따라하기 쉬운 적당선의 관종기를 뽐낼 수 있는 정도의 스타일링이에요. 저는 이제 안전한 게 좋을 나이. 자, 그럼 제가 꼽아본 따라하기 쉬운 겨울 액세서리 활용 팁들 보러 가실까요? Stalkers. FW 시즌 옷 입는 게 즐거워지는 이유는 입을 수 있는 레이어들이 많아진다. 하지만 추가적으로 겨울 액세서리들 활용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. 그중 첫 번째는 장갑인데요. Gloves. 특히 르메르처럼 미니멀하고 갬선 돋는 코디에 벙어리 장갑, 저게 뭐야? 너무 생뚱맞은 느낌인데 뭔가 귀엽지 않아요? 그리고 다양한 브랜드들에서 팝한 컬러감 혹은 특이한 소재감을 활용해서 장갑들을 딱 스타일링 했는데 이게 되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장갑 스타일도 다양하게 벙어리 장갑에서부터 뭐 가죽 장갑, 뽀글이, 그리고 핸드 워머까지 원하시는 취향대로 맞춰 골라서 손에다 뭔가 하나 끼우시면 되는 거예요. 그렇다고 해서 장갑을 꼭 팝하게 포인트로 주지 않으셔도 되는데요. 클래식 미니멀 단정한 룩에도 장갑을 딱 껴주니 뭔가 겨울 따뜻한 맛이 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번 시즌 내 스타일에 맞는 조미료 같은 장갑 하나 구매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Stalkers. 다음 겨울 시즌 조미료는 목도리 아닐까 싶은데요. 목도리에 트렌드가 있을까 싶어서 살펴봤더니 있긴 있더라고요. 제가 트렌드 리포트에서 엄청 예쁘게 봤던 스타일링 중 하나는 아미리의 엄청 긴 목도리 스타일링. 엑스트라 롱 관종 목도리. 그 외에 다양한 브랜드에서도 굉장히 롱한 기장감의 목도리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. 저희 콜라보 목도리에서 훈집자가 말했던 그 트렌드 요소. 하지만 도전하기 쉽지 않다는 거. 그리고 또 보인 목도리 트렌드 요소 중 하나는 긴 기장감뿐만 아니라 폭도 살짝 얇아졌다는 점이에요.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폭 얇은 목도리는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. 다양한 브랜드에서 스트라이프 포인트 목도리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. 이 스트라이프 목도리들은 확실히 눈에 튀는 그런 맛이 좀 있었어요. 하지만 이때 중요했던 포인트는 컬러 배합을 어떻게 가져가냐, 뭐 굵게 뭐 스트라이프를 얇게 배치하냐, 요거에 따라서 무드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점. 겐조 룩에서 보이신 팝한 컬러감과 막 잔뜩 자잘히 나눠져 있는 저 스트라이프 니트는 뭔가 밝고 경쾌한 이미지를 줬다고 하면, 컬러에서 보여준 톤 다운된 컬러감을 활용하고 굵직하게 들어간 니트 목도리는 어느 정도 경쾌한 무드를 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차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 외에도 다양한 목도리들이 있었는데요.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는 키코의 크로셰 스카프? 요건 정말 보온성보다는 액세서리구나. 여러분, 목도리는 보온성도 챙기는 것 맞지만 이렇게 조미료 같은, 패션 주얼리 같은 액세서리 같은 느낌이라고요. 그 외에도 패딩 목도리들도 보였고 엑스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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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 목도리까지 보였습니다. 하지만 다시 말씀드린 건 무난한 두께감과 기장감의 목도리를 선보이는 클래식한 느낌의 브랜드들도 있었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트렌드를 보고 알고 따라하고 도전하시되 꼭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거. 패션의 정답은 없다. Stalkers. 다음 액세서리는 아직도 열풍인 발라클라바. 이게 사실 코로나 시국에 이어진 뭐 날 가리는 듯한 느낌의 핫한 템으로 만들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발라클라바가 주는 살짝의 스포티한, 그렇지만 아이코닉한 무드가 확실히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. 정말 다양한 브랜드에서 발라클라바들이 나왔는데요.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요, 정말 힙하게 뽀짝하게 소화할 자신이 없다 하신다면 누구나 추천드릴 만한 패션 조미료템은 아니다. 하지만 이 두 룩을 보면서 발라클라바를 이렇게 활용하면은 또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. 나 같은 사람은 꼭 이런 거 트렌드라면 사봐야 돼. 그래서 이 정도로는 하고 댕길 수 있겠더라. 목도리 마냥 후드를 뒤집어 쓰지 않고 목에다 걸고 댕기기만 하면 돼요. 코트 안에다가 이렇게 후드 딱 빼는 그런 연출로 활용하시면 발라클라바도 부담스럽지 않게 트렌디하게 소화하실 수 있다. Stalkers. 액세서리 추천도 좋지만 기존에 갖고 계신 옷들을 어떻게 스타일링 하느냐에 따라서 코디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링 팁도 담아드리고 싶었습니다. 이번 시즌 오라리 옷들도 굉장히 예뻤지만 저는 이 스타일링 팁이 눈에 확 띄더라고요. 레이어링 맛을 살려줄 소매 레이어링 걷어올리기 룩. 내가 지어낸 거야. 요 스타일링을 활용하면 그 애매한 얇은 니트들 있잖아요. 그걸 활용해서 레이어링 룩 연출을 하면 되게 좋겠더라고. 가디건 룩, 카라 니트 룩, 하프 지버 룩 다양한데 모두 다 소매를 걷어 올려줬어요. 정말 예쁘고 따라하기 쉬운 스타일링 방법인 것 같습니다.
그리고 또 아, 내가 따라해 볼 법한 스타일링이다 라고 느꼈던 건 바로 이자벨 마랑에서 본 룩들이에요. 니트를 허리에 묶어버리기! 어깨 둘러매기! 사실 요 스타일링을 보고 제가 요즘 제 옴브레 체크셔츠를 허리에 열심히 두르고 다니긴 합니다. 이자벨 마랑에서 스트라이프 니트를 활용해서 요 연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허리에도 묶고 목에도 두르고. 야 질문. 뭐? 그렇게 하면은 니트 안 늘어나? 아 늘어나지만 갬성이지. 묶는 용으로만 써야겠네 그 니트는. 아니지 좀 루즈한 거 입자. 루즈한 걸로 하면 돼. 캐주얼한 무드 혹은 꾸러기 룩을 연출하실 때 이렇게 니트를 이렇게 허리 묶어 둘러매 이런 거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려 볼게요. 아까 심이 털었지? 아까 심이 턴 거 이제 조금 그거 커버해 볼게요. 그래서 아니 다 알고 준비했다고. 나 준비된 여자야. 나 쌤마 나온 여자야. 그래서 추가적으로 눈에 들어왔던 스타일링 팁은 르메르에서 보였습니다. 니트를 허리에 묶지 않고 어딘가에 끼워 넣었어. 저 어딘데 저게? 나도 잘은 몰라. 벨트에 액세서리가 이렇게 달려있는 것 같아. 그런 거 만들면 저런 연출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저도 자세히 막 뒤져보지는 못했지만 저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. 목도리인지 니트인지 모르겠지만 허리춤에 달아버리기. 그래서 저거를 정확하게 따라하진 못했지만 뭐 벨트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해서 연출하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. 이것도 한번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 준비됐었네. 어 야 잘 이어졌다. 잘 이어졌다. Stalkers.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후다닥 겨울 액세서리 활용법 스타일링 팁들을 담아보는 영상이었는데요. 너무 어렵지 않은 겨울 액세서리들과 스타일링 팁들을 활용하셔서 좀 다양한 코디 해보시면서 옷 입는 즐거움을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. 제가 이렇게 해외쇼를 보고 룩북을 보고 포인트를 잡아내듯 여러분들도 해외쇼뿐만 아니라 국내 룩북에서도 이런 스타일링 팁들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거든요. 어떤 스타일링을 하는지 눈여겨보시고 원하시는 포인트 딱 꽂히면 따라 입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이런 게 나름 쇼핑하고 옷을 제대로 뽐빼먹기 좋은 팁들이라는 거예요.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쉽고 가볍고 따라하기 쉬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 아 끊어버리네.